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01세가 되신 원로 목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성길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부연듯 들었습니다. 100세가 지나고 그 눈으로 보시는 세상은 어땠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은 계속 변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던 세상이 있었고 또 10대 시절에 보았던 세상이 있었고 20대 때 보았던 세상이 있고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그때 보던 세상이 달랐고 40세 열심히 목회하던 그 시절 50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60이 넘어서면서 매번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그게 지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70이 되면 아마 또 달라질 거고 80이 지나면 보는 것이 또 달라질 겁니다. 100세가 되면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보이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그 점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본 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지나고 나면 크게 후회가 됩니다. 자,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 그렇지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미리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잘했어. 아, 나 정말 후회가 없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새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예수 동행 컬럼을 쓰게 되었는데 이번 1월 첫째 주일 컬럼에 제목을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컬럼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소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항상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저는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한 분만은 정말 잘 믿어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골로새서 강해를 주일에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 중에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강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선한 목자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골로새서를 반드시 읽으실 뿐만 아니고 선한 목자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기를, 여러분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 같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걱정만 되더라 이런 교회도 있는데 항상 감사부터 나오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염려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확 열려 보이니까 이제는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교회와 성도 찾아보기가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잖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 정말 진짜 그 복음인지, 도대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아무 어려움도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의 미혹과 위협이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체계적인 교리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기초도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미혹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처지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 진짜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글래디스 아이워드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아주 키가 작으신 선교사님이었다고 알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이워드 선교사님이 열심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300명만 남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300명,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300명을 광장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19살 된 아주 가녀린 한 자매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자매를 지난 두 달 동안 무자비한 고문을 하면서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배교를 끌어내려고 그 자매를 내세웠습니다. 그 앞에는 만약에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단두대에 목을 벨 그 단두대를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그때 그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에 세뇌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불같이 화가 나 그 자매를 그 자리에서 단두대 위에 얹어놓고 목을 뱉습니다. 아이워드 선교사님 300명의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나 그날 한 사람도 배교한 사람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 아이워드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 되기를 갈망해서 선교단체에 가서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선교사 파송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하면 선교사 집에 식모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300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 아이워드 선교사의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도 생명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0명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 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가? 그 교회만의 진짜 교회.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좀 성격이 괴팍하시고 언행이 좀 특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달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해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마치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맞았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분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니까 그분과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보는 것은 아주 벌레 보듯이 그분을 그렇게 보니까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교우들에게 그 권사님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자.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드리자. 그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계속 사랑으로 품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라우게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교인의 어머님이셨어요. 마지막 장례를 여기 와서 치러드렸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어떤 이단의 공격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증거,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말은 그냥 실체가 없이 떠돌아내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교회에 믿음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증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에바브로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로가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골로새로 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창립자입니다. 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8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에바브로가 그 옆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그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가 와서 함께 지내는 동안 유심히 보니까 여기 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미혹과 위협이 온 것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닥친 문제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답을 주려고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 말고도 또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성도의 집이 어느 집이냐면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같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신 이유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고 빌레몬도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을 아시니까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주 주의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신앙으로 더 양육해서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빌레몬은 집사인데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우고 그를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이 일이 소아시아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소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노예 출신인데 감독이 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 그분 노예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잉나티어스 감독, 그분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발을 씻기시는 종의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분이 출신이 노예이지만 주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죽게 하듯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복음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폴리캅이 순교할 때 장작 더미 위에 거기 올려 묶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로 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희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갈라진다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은 골로새 교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는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어요. 진보와 보수,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장벽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단의 위협 앞에서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음으로 사는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꼽을 수 있으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 집을 얼마나 드나들었겠습니까? 예배 때문에 빌레몬 집을 드나들면서 그는 빌레몬 가족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빌레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종인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거죠.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12명 전으로 속회를 다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 속회는 근본적으로는 집에서 모이는 속회입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골로새 교회처럼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나? 집에서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여전히 많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걸 삶의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의 실패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그때만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속회가 다 골로새 교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이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는 골로새 교회라고 아마 같은 교회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해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에 큰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 살아보았잖아. 올해라고 특별한 것이 있겠어? 또 올해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한 내게도 한 해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나를 보시는 주님께는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제 아내가 사모님들과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이 욥기에 왔답니다. 새해 이제 욥기부터 읽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욥의 고난부터 묵상해야 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래요. 그런데 말씀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했던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봐라, 욥은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게 신실한 것이 아니다. 봐라, 욥을 봐라, 나의 사람을 봐라, 나의 자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랑과 교회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리브가를 보아라, 인자를 보아라, 옥선이를 보아라, 미오기를 보아라, 선혜를 보아라, 현수기를 보아라, 은수기를 보아라, 진이를 보아라, 채선이를 보아라, 지은이를 보아라 하심을 느꼈습니다. 다 사모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 자녀를 보아라, 사탄에게. 너 한번 봐라. 올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봐라, 너.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놀랍게 맺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